할렐루야 앞에서 한 두어 번 찾고 끝날 때 아멘 한 두어 번 찾고 보면 5분 다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 이 사수라는 양반이 아 어떤 때 보면 참 지난주에는 제가 하고 나가니까 아유 너무 빨랐어 이제 빠르게 끝났냐 오늘 5분만 하래요. 아 우리 사수님 때문에 나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소대장도 아니고 중대장도 아닙니다. 같은 침상에서 자고 있는 고참병 사수가 제일 무섭습니다. 저 조나단 목사님이 내 사수입니다. 저 양반 계급은 5예요. 내 계급은 4.5고 나를 얼마나 과시하던지 에이 화가 지나서 나 내일 아침부터 점 빼고 올 거야.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듣으실 겁니다. 그때 내가 45가 되고 조 목사님은 5가 되겠지. 자 이제 7분 오라고 그랬는데 2분 지나갔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서 세운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대보를 해가면서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 옆나라 문양으로 해 왕을 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왕을 세워주긴 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할 수 없이 세워준 것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언제 우리가 저 문재인이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촛불 들고 촛불 광란이 광화문에 나와서 천지를 뒤덮었듯이 그래서 여론전을 형성해서 결국엔 세워준 대통령이 바로 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왜 내가 대통령 소리로 보니까 조용하게 있는지 모르겠네. 남들은 대통령을 갖다가 문통을 문통이 뭐예요? 문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부르느냐? 도대체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면서 저희들끼리만 철저하게 부정부패 완전히 나를 뒤엎어놓고 그리고 거덜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의 언제 국민들에게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소통은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문통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불통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보십시오. 세상에 구두자지 그게 뭡니까? 구두역사가 태어났잖아요. 예. 어떻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국민의 민심입니다. 이 민심을 거스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아닙니까? 3시 20분까지 설교하셔도 된다고요? 아, 우리 사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맞는 거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3시. 예. 그래도 다 가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나는 신발 한 짝이 아니라 두 짝 집어던질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나는 6.25 때 우리 아버님이 나 보는 앞에서 시골 면장으로 계시다가
학살당하신 것을 나는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고는 나라도 이가 갈리는 사람입니다. 여복하면 하나님께서도 좌파 왼쪽을 쓰시질 않습니다. 상종을 하시질 않습니다.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신주의의 목사들 이 양반들은 지금 문비어 전가 불러가면서 지금도 잘하는데 왜 그러는데 저한테 100% 올라온 부분은 아주 가관입니다. 신목사 당신이 저 동계올림픽 망했다고 그랬는데 그 후로 대한민국 망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대한민국이 망했냐 있다고 댓글 붙이는 이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상이 이렇게 비뚤어져 있어요. 희한하게도 백로지 하얀 종이에다가 빨간 걸 탁 잉크를 엎질러놓으면 다시 씻겨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염색을 해도 그건 그대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깨끗한 영혼에 빨간 물감이 싹 칠해지고 난다. 이 좌파 사상이 들어가면 이걸 고칠 길이 없어요. 이래서 우리 국민들 앞에 초철한 국관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조나단 목사님 물론이고 저 같은 사람도 나와서 여러분 왜 저 부르짖습니다. 왜 그러냐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공산주의는 안 돼. 사회주의 안 돼. 공수처 안 돼. 여러분 공수처가 이게 뭔 줄 아세요? 어렸을 때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 미친 개가 하나 물었는데 이게 막 일찍 오는 거예요. 이 우리 사수 목사님 옆에 나와 있으면 빨리 끊으라고 오는 것 같아서 그냥 어렸을 때 보니까 미친 개가 나오면 그냥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미친 개 병을 뭐라 그러냐? 공수병이라고 합니다. 광견병을 공수병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거 공수처를 하도 즐기고 이거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완전히 미친 개들인가 봐. 그렇지 않고요. 왜 국민들이 전부 다 싫어하는 공수처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개인이 부패 저희들의 이 부정선거 전부 다 덮어 전부 다 덮고 덮으려고 지금 이거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별별 짓을 전부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배척해가지고 된 적이 한 번에도 있었는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주의 종들을 발길질어 모아버리고 그리고 죽이는 일을 했던 거기 앞장섰던 사람들 하나하나 성한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없습니다. 죽어도 철저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가 철수살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됩니다. 남들은 올라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 탄압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 탄압입니다. 기독교 탄압하지 말라! 여러분, 기독교 탄압해가지고 나라가 잘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독 입국론 기독교를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유교 탐방에서부터 한번 쭉 전광 목사님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몰랐던 것 내가 배우지 못했던 것 그 속에 전부 다 있더라고요. 이야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저런
성경 읽기도 성경 외우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세계 정세에서부터 이렇게 아주 바싹하게 탁식해서 이렇게 하시고 아 이러시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셔서 국민들 깨우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대강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옆에 와있지 말어 좀. 여러분 저는 5분 하라면 5분 하고 10분 하라면 10분 하고 정확하게 시간 맞춥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신발짝 던진 그 구두 열사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그분께서 여러분들이 틈나실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던졌어야 할 그 신발입니다. 여러분들이 던졌어야 할 그 신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가 쭈비쭈비 던졌을 때 그분이 던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을 때 그러면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 불이 1층에서 던지냐 2층으로 번져 올라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걸 꺼야 되는데 꺼야 되는데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들어갈 생각을 못합니다. 엄두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평소에 욕을 많이 먹던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옆에서 쭈비쭈비 덮고 있는 동네 사람들 그 속을 헤치고 들어가서 평소에 손가락질 받고 욕먹던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불길에 휩싸였는데도 그걸 무릅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동네 사람들이 양동이 들고 물통 들고 밖에서 들고 전부 물 들고 그 집에 불을 끄러 들어가서 사람들도 전부 다 구출해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좋은 나라 예 잘 사는 나라에 불이 화랑 붙었습니다. 그러면 불부터서 먼저 불부터 꺼야 될 것 아니야 이거요. 이 땅에 빨갱이 불이 붙었습니다. 이걸 꺼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들어가서 꺼야 되는데 전부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가슴만 치고 있을 때 특출한 선지자이신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일어나서 작년 6월 8일 날 미친 운전자에겐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걸 들고 나와서 우리 온 국민을 하나로 뭉쳐지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꺼번에 쳐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들이 많고 그렇게 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씹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보수끼리 보수를 까대느냐고 유튜버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애쓰십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버들을 서로 까기 시작하고 서로 까다 까다 내가 나중에 어떠냐 전광훈 목사님을 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를 이렇게 까대고 파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저도 전광훈 목사님을 모를 때는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나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비토를 했었는데 내가 깨도 깨닫고 아 예, 민족을 구하실 분은 이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거품이 전부 다 벌써 이리 왔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가지는데 지금 너나 이거 가릴 것 없습니다. 돌아서 먼저 불을 꺼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죽고 나서 가슴 쳐봐야 소용없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동입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8.15 이날은 광화문에 20만 광장이 나와서 모두 나와서 태극기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물론 저 이 나라에 재앙을 갖다 주는 저 인간 끌어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로 해서 우리가 그날 집합을 하게 됩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시지만 숨 쉴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셔요. 그래서 1200만 이 국민들이 전부 나와서 저 광화문에서부터 남대문 물러지고 저 동대문 물러지고 종로통을 기록통 서대문통 할 것 없이 인산 일어나서 전부 나와서 문재인 물러가라고 소리를 지를 때 지금까지 철저하게 저들 비리 온상이 전부 다 무너져버리고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한번 읽고 내려갑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의 오래네 몇 년 됐습니까 지금? 70년 전쟁입니다 지금. 예, 지금 이 사람이 잡은 거는 3년밖에 3년 넘었지만 자 올해 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누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국민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 체제를 존중하고 이 체제를 따르는 우리 국민들 이들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러한 역사가 대한민국에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